드디어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입니다. 어느 시인은 미루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픈 달이라고 했었죠. 예, 오늘은요, 제가 오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과 세상 모든 어머니들께 바치는 마음으로 세 가지 빛깔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. 안개꽃과 함께요. 빨간, 오렌지색, 그리고 민트색. 가실 땐 골라서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. 5월은 공기도 꽃들 못지않게 훈훈함을 갖고 있어서 마치 어머니 손길처럼 다독여주는 듯하고요. 그래서 모질게 떠난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는 훈풍의 달이기도 합니다. 얼마 전 델라웨어에 사는 후배 하나가 마당에 피어난 두릅나물, 뭐 이런저런 봄나물을 캐서 한 소쿠리 담아서 사진으로 찍어 한국 계시는 아흔을 넘기신 어머니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대요. 엄마, 사진으로나마 입맛 다시세요. 그랬더니 엄마 말씀이, 지금이 두릅 나오는 계절이 됐니 벌써? 난 이제 계절도 모르겠고 딸 얼굴도 평생 함께 살다 돌아간 영감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난다. 그래서 딸이, 엄마, 사진을 보고 또 보고 잊어버리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 잘 해놓으셔요, 당부했답니다. 이 나이에 정신 바짝 차릴 일이 뭐가 있냐, 어머니 말씀. 그래요, 아흔을 겪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쉰이 된 자식에게 이른 엄마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듯이 아흔을 알지 못하는 60, 70, 80이 뭘 알겠습니까? 평소에 유머가 많으신 어머니셨는데,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그랬죠. 평생 정신 바짝 차리느라 애쓰셨는데 또 차리라니. 아유, 엄마가 명언을 날리셨구나. 근데 또 한편으로 아마도 잊고 싶은데 안 잊혀져서 만질 수도 없고 눈앞에서 볼 수도 없으니 생각이 안 난다고 투정하시는 건가? 어머니 마음의 조용한 반란인가?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5월엔 어머니 날을 핑계로 한번 꼭 안아드리고 멀어서 못하면 따뜻한 말이라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죠? 엄마들은, 모든 엄마들은 그 따뜻한 온도가 너무 그립고요. 그래서 아주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.